이번에는 목걸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 조합이 제가 이제 많이 착용하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. 이 코인 형태, 이 서클 형태의 목걸인데, 얘는 구이오 실버 브랜드 실버 아르겐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 줄을 제가 다르게 주문을 한 거예요. 이 서클의 형태도 얘가 좀더 작고, 얘가 좀더 크고, 이렇게 일부러 차이를 둬서 주문을 해가지고,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두 개가 겹쳐지지 않게, 그냥 티셔츠에도 예쁘고, 이런 니트에도 그냥 예쁘고, 어디에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목걸이더라고요. 예쁘죠? 그리고 얘는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그 팔찌를 목걸이로 했을 때의 경우거든요. 이두 개는 한나주얼리 제품이고 너무 특이하죠. 얘가 아까 팔찌는 두 줄로 이렇게 감았었는데 목에 하면 이렇게 초커 같은 형태로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달린 거랑 이쪽 형태랑 다 달라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얘를 뭐 앞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고. 저는 이게 옆에 있는 게 예뻐가지고 옆쪽으로 했고 그리고 얘랑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르게 이런 형태의 목걸이도 같이 하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목걸이를 여러 개 하실 때는 좀 줄의 길이를 좀 차이를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형태적으로 좀 차이를 둬서 아, 되게 막 여러 개가 돼 있네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까지는 좀 형태가 좀 특이하거나 그런 목걸이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심플한 목걸이에요. 이게 약간 뱀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요. 비단 뱀처럼. 뱀 같죠? 근데 이런 게 찼을 때 되게 예뻐요. 그리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없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나 좀 목에 뭐 걸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목걸이가 좋을 것 같고 얘는 노이어 무드 제품이에요. 약간 이런 뱀줄 형태는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남자분들도 하면 진짜 예쁘고 괜찮죠? 그리고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 다른 목걸이를 해봤는데요. 얘도 노이어 무드에서 사온 제품이고, 얘도 되게 특이하죠? 약간 안에 깜장색 좀 튀어나와 있어요. 그런 볼 형태로 들어가져 있고, 얘도 구이오 실버고, 이제 항상 좀 모양이 없고, 그런 심플한 목걸이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포인트 되는 목걸이를 같이 해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얘가 블랙이니까 이런 블랙 의상에 같이 매치를 하면은 이렇게 실버랑 같이 보여지는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얘도 좀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요. 약간 이렇게 있으면 남자 같지 않아요? 제가 머리가 짧아가지고. 이게 남자친구랑 커플로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. 이게 자세히 보면 디테일들이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봐도 되게 볼드한 느낌도 주고 되게 디테일한 게좀 보이죠. 멀리서도.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액세서리는. 이게 뭐 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코디에도 좀 이런 게 같이 가미가 돼야지. 좀더그 코디가 예뻐 보일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액세서리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, 구매도 많이 하는 편이고, 이번에는 골드 목걸이에요. 제가 실버에 비해서 골드는 정말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이 목걸이도 구이오 실버에 도금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골드는 많이는 없어요. 그래서 얘는
약간 이렇게 두 줄로 얘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줄 모양이 다른 애로 사가지고 많이 하고 다녔어요. 또 가을에는 골드를 많이 하는 계절이니까 가을에 많이 하고 다녔던 목걸이에요.